네, 지금부터 그 커피를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스위트 커피만 그 행사장에서 먹어봤고, 오늘 이 이퀄 커피 이 블랙은 제가 오늘 한번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스위트 아메리카노하고 블랙 아메리카노하고 어떤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자, 이게 권장량이 200ml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유분으로 1000ml의 물을 좀 끓여왔어요. 물 끓이기 있으니까. 아이고, 오늘따라 왜안 찍히지? 찍혔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투하. 컵에다가 투하. 근데 이 컵은 사실 250ml 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메리카노 블랙은 그게 없다. 설탕이 없다. 어쨌든 설탕이 없는데 일단 물을 따라 볼게요. 조금만. 여기까지만 따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을 새야 될 일이 있기 땜시롱. 밤을 샌다기보단 사실 아침부터 좀 빨리 일어날 필요가 있기 땜시로 이렇게 한번 약간 쉬움 차원에서 좀 조금만 진하게 따라봤어요. 그렇고요. 뜨거워. 들어, 잠깐만. 그리고 이 리얼 다크와 스윗 다크 초콜릿 몇 단번 찍어 놓고. 쓴 거를 먼저 먹어보는 게 낫겠죠. 쓴 거를 먼저 먹을게요. 아무래도 그게 매도 먼저 맞는 게 편하다고. 가위로 자르네. 오늘 다 먹어봐야지. 오, 튼실하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한입 물어보도록 하겠어요. 참고로 제가 먹기 전에 이빨 닦아놨는데, 리얼 다크는요 카카오 75%에요. 이거 초콜릿을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 커피에다가 넣은 다음에 커피 그 끓인 물 넣으면서 끓인 물을 아주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여. 초콜릿을 녹여. 그 다음에 우유를 따르면 모카? 모카가 되나?
제가 이제 바닐라 라떼나 모카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카 마실 때 그 시럽 옵션 주잖아요. 네. 시럽 많이 달라 그래요. 합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이퀄 초콜릿은 온도 변화에 따라 하얀 표면층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리얼 초콜릿의 일반적인 현상이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 다크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먹을만해요. 쓴맛이 세게 느껴지지 않아. 방제 바꿔야지. 아름다운 커피, 커피 초콜릿과 함께 대놓고 광고. 먹방 광고. 아, 물론 물품의 협찬을 받았지만 그 알려달라고 부탁해 주신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자발적인 블로그 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막 나 초콜릿만 먹는다? 커피도 좀 마셔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뜨거운 물에 해놔가지고 찬물을 같이 섞을 거 그랬나? 아, 저 양손잡이라서. 이게 머그컵은 항상 이 뜨거운 이유가 다 있어. 김이 빨리 안 새. 이게 초콜릿을 마신 다음에 마셔서 그런가? 아라비카 인스턴트 커피 90%, 콜롬비아 75%, 그 파푸아뉴기니 25%. 그리고 아라비카 볶은 커피 중에서 페루원도 우간다원도 이렇게 네 종류 쓰네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마셔봐야 되는지. 이제야 조금 중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초콜릿만 먹으면 이가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커피로 녹여주고 있어. 물론 이제 미백에는 안 좋아. 그 커피도 초콜릿도 그렇고. 근데 적어도 이빨에 끼지는 않잖아요. 액체니까 커피는 녹일 수가 있어. 조합 좋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초콜릿하고 아메리카노 조합은 한 번도 안 마셔봤거든요. 맨날 라떼로 마시니까. 물론 제가 지금 모르겠어. 이 첫 잔들을 이 그냥 원래 블랙으로
테스트 시험만 하고 그 다음에 저 라떼 마실 수도 있어요. 저도 리얼 다크를 제가 먹어보는 이유는 한번 그 농도 75% 농도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아, 여러분 혹시 그 뭐냐 그 DIA의 그 웬 아니 DIA의 그 왠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아프리카 TV에서 한동안 계속 그 티저 버전의 그 다 광고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막 약간 조금 뭐 걸그룹들 요즘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걸그룹들이 막 약간 그렇게 또 목소리가 나쁘지가 않아. 목소리가 맑어. 그래서 그리고 계속 그 광고로 이제 맨날 듣잖아요. 아프리카 TV 그 플레이어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다른 BJ분들 방송을 보니까 방송을 보는데 맞아. 그래서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게 광고지만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아무래도 노래 그 도입부 노래를 계속 그 광고로 띄워줬거든요. 그것도 후렴구야. 그래서 아 이게 얘네가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드디어 이제 디아의 앨범이 그 이제 발매가 됐어요. 발매가 돼서 이제 제가 멜론 이용을 하니까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래도 눈에 띄는 앨범이 나오면 가급적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을 다 들어보는 편이에요. 1번 트랙부터 끝 트랙까지. 그래서 뭐 가사 없는 버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MR 버전 뭐 외국어 버전 뭐 그런 버전 다 있더라고. 어쿠스틱도 있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아 얘네가 노래가 괜찮게 좋구나 싶으면 저 이제 계속 듣는 거고 뭐 한 번 정도는 들을만 하겠다 그런 노래들까지는 제가 다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티스트를 제가 골라서 봤기 때문에 그런 그룹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어? 이 그룹 뭐지? 하고 그냥 넘겼다가 그 노래가 계속 떠. 왜 뜨는 걸까? 그래서 받아서 들어본 경우도 있어요. 앨범 다. 아 물론 어떤 앨범의 경우는 노래 제목이 딱히 안 끌려가지고 그냥 타이틀곡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타이틀곡하고 주요 활동곡. 초콜릿 한번 이걸 아메리카에 녹여볼까요? 별짓 다해. 자, 투하. 투하하고 이제 녹이는 거야.
저 계속 저으면 이게 언젠간 녹아요. 언젠간 녹아. 어? 벌써 다 녹았나? 그렇게 뜨거웠나? 커피가? 자, 저는 아메리카노 블랙에다가 블랙 아메리카노하고 다크 초콜릿 한 조금 요만큼 남은 조각을 섞어봤어요. 아, 어차피 둘 다 다크구나. 맛이 똑같아. 바쁜가? 어쨌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그 제가 좀 머리가 좀 많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판교시켓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뭐냐 삼성통에서 지인분이 전시회를 또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또 가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들르죠 뭐. 들렀다가 근데 이제 보통 전시회는 오전부터 하지만 미용실은 오후에도 하잖아. 오후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어디부터 이동을 해야 될지 솔직히 그건 감은 안 서요. 녹화가 한 또 17분 가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프더 레코드로 먹을게요. 예. 다음번에는 리얼 초콜릿 라떼로 한번 먹어볼게요. 리얼 초콜릿 라떼. 근데 그러면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정